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탑 20! 어떤 나라가 순위권에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정! 인구 밀도란 일정 지역 내의 인구를 해당 지역의 면적으로 나눈 수치로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인구의 과밀한 정도를 나타냅니다. 먼저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 탑10입니다. 10위 러시아 제곱킬로미터당 9명. 9위 가봉 제곱킬로미터당 8명. 8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제곱킬로미터당 8명. 7위 카자흐스탄 제곱킬로미터당 7명. 6위 모리타니 제곱킬로미터당 5명. 공동 3위 보츠와나 제곱킬로미터당 4명. 리비아 제곱킬로미터당 4명. 캐나다 제곱킬로미터당 4명. 2위 호주 제곱킬로미터당 3명. 1위 몽골 제곱킬로미터당 2명. 다음은 인구 밀도가 가장 높은 나라 탑 20입니다. 20위 베트남 제곱킬로미터당 294명. 19위 엘살바도르 제곱킬로미터당 308명. 18위 필리핀 제곱킬로미터당 320명. 17위 스리랑카 제곱킬로미터당 326명. 16위 일본 제곱킬로미터당 335명. 15위 벨기에 제곱킬로미터당 380명. 14위 네덜란드 제곱킬로미터당 409명. 13위 아이티 제곱킬로미터당 411명. 12위 이스라엘 제곱킬로미터당 417명. 11위 인도 제곱킬로미터당 420명. 10위 부룬디 제곱킬로미터당 427명. 9위 루완다 제곱킬로미터당 492명. 8위 대한민국 제곱킬로미터당 512명. 7위 레바논 제곱킬로미터당 653명. 6위 대만 제곱킬로미터당 658명. 5위 팔레스타인 제곱킬로미터당 820명. 4위 방글라데시 제곱킬로미터당 1116명. 3위 바레인 제곱킬로미터당 2224명. 2위 싱가포르 제곱킬로미터당 8240명. 1위 모나코 제곱킬로미터당 19621명. 1위를 한 모나코는 여의도보다 면적이 작은 나라고 세금을 내지 않는 나라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세금을 안 낸다니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홍콩이나 마카오도 인구 밀도가 높기로 유명하지만 위 순위는 도시국가 포함 연방국가 제외한 랭킹입니다. 한국이 높은 순위일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생각보다 더 높은 순위였어가지고 좀 그래요? 놀랐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한 5위권 안에 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밀도가 높긴 하죠. 오늘은 세계에서 인구 밀도가 높은 그리고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재미있는 랭킹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